그런데 지설과 팝이 같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같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슷하긴 하지만 같진 않습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잠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첫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팝 같은 경우 팝 is fixed.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at a place.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but 지설 이 moves around the world. 항상 세계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팝 같은 경우에는 팝 is oriented라고 해야 되나요? oriented IPv4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But CISR is for IPv6를 염두에 두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다르죠, 그죠?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요? Public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th pub and CISR have public 뭐라고 해야 되나요? ID 혹은 and IP address. IP address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닉네임도 가지고 있죠? 닉네임 IP address 가지고 있는 것이 지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풀이죠. 수풀과 팝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수풀 역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풀입니다. 수풀은 비슷하긴 합니다. similar to pub. but 뭐예요? it is not meeting place. 미팅 서로 A와 B가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뭘 하는 곳이냐는 거지. 이거는 수풀 클렉츠 해시입니다. 해시 데이터 오버 지설. 이전에 SSB에서는 데이터를 A가 SSB의 peer의 경우에는 팝에다가 데이터를 남기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팝에 남긴 데이터를 다른 지설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스 웹에서는 둘이 그냥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거예요. 통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둘다 고유한 IP 어드레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설들이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지설들이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뭘 하느냐는 거죠. 얘는 A와 B가 전달하는 해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SSB에서는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지만은 스페이스 웹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는 각각의 지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n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 all data are stored by 지설 only. 그러니까 A의 데이터, 지설 A가 생성한 데이터는 지설 A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설 B가 생성한 데이터는 지설 B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가 생성한 데이터를 B가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 B가 생성한 데이터를 C가 보거나 D가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왜 소통을 하느냐는 거죠. 소통을 하는 이유는 둘이 같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같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은 웹 is oriented from transaction. 이 트랜잭션으로부터 트랜잭션을 통해서 A와 B 혹은 A와 C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은 A와 C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공유하고
그 공유한 데이터를 F나 G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A와 B 간의 글에는 A와 B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의 해시를 F에게 보내고 B 역시도 해시를 F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해서 F는 A와 B 사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두 개의 해시를 비교해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풀은 approve or authenticate라고 그럴까요? authenticate transactions among various spools, G-cells.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SSB처럼 F와 G가 A와 잘못 찍었네요. F와 G가 각각 A와 B가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서로 공유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부차적인 것이고 당장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F와 G는 각기 하는 역할은 A가 생성한 데이터, A와 B가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서 A도 그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F에게 전달하고 B도 그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F에게 전달하고 F는 그 두 개의 해시를 비교해봄으로 해서 A와 B가 체결한 거래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라는 것을 검증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은 F가 가지고 있는 이 둘의 해시값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settlement 조정이 되는 거, 분쟁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 외에 이제 상세한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지역적으로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위에는 얘는 뭘 하느냐는 거죠. H. H의 역할. 상위 스플로 되어 있잖아요. 상위 스플은 뭘 하는 것인가 하는데 상위 스플은 재차 F와 G가 수집한 해시들을 묶어서 새로운 해시를 뽑아내는 것이 H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와 B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체결하면 그 트랜잭션으로부터 하나의 해시가 만들어져서 A는 A대로 F에게 주고 B는 B대로 F에게 주고 그래서 F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지설들 간에 발생한 모든 거래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죠. 취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를 H에 전달하고 G 역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다시 H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H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전달된 해시들을 취합해서 또다시 해시를 뽑아냅니다. 그렇죠? 해시를 뽑아내고 이것이 상위 스플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단계의 상위 스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단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다 상위 스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최상위 스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건 한 스플이 되겠죠? 한 스플, 최상위 스플입니다. 얘는 자기 하위 스플, 하위에 있는 상위 스플들의 해시 값들을 취합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해시를 뽑아내고 그 해시를 랜덤하게 얘들한테 전달하게 돼. 랜덤하게. 지설들 중에서 일부를 지설이 10억 개의 지설이 있다. 10억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만 개만 랜덤하게 선택해서 최상위 스플이 추출한 해시를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된 해시를 얘네들은 자기들의 메시지 체인에다 넣습니다. 전달받은 애들은. 그죠? 메시지 체인에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연속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F로 전달하고 G로 전달하고 H로 전달하고 해서 결국은 해시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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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죠. 그것이 오픈 해시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오픈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까요? 리즘 혹은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압축적인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왜 이런 구성을 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대화들은 이전에 우리 SSB에서 봤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립토커런시가 다 적용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면 이러한 고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